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레이저는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색소 등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저도 있고요. 또 흉터 같은 것을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도 있고 점 같은 것을 빼기 위한 레이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팅에 사용되는 장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져서는 레이저는 아니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레이저 하고 그냥 부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레이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데에는 레이저의 역사와 관계가 조금 있는데요. 과거에는 레이저 박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락셀 같은 흉터 전용 레이저로 흉터를 치료하지만 과거에 프락셀이 발견되기 전에는 흉터 등을 치료할 때는 그야말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부를 벗겨내는 치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효과는 좋았지만 사실 피부를 다 벗겨내는 통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었어요. 매일 오셔서 드레싱도 받아야 하고 또 색소침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피부 전체를 레이저로 벗겨내는 이런 시술은 하지 않고요. 프락셀 같은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만 전달해주는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은 적으면서 어떤 치료 효과는 높이는 쪽으로 레이저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레이저 박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락셀 같은 레이저를 하게 되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열 에너지가 피부에 전달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건강한 피부에 하실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몇 시간 있어도 피부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피부가 레이저를 받으실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걷기 운동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함부로 하시면 관절염이 악화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피부염이 있다거나 해서 건강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사실 피부 건강을 회복하고 레이저 시술을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 등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저 시술 후에 안면 홍조가 악화되실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안면 홍조가 악화될 수 있는 레이저는 조금 안면 홍조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레이저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후에 재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후에 일시적으로 건조함을 좀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실 것은 없고요. 가끔 레이저 토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레이저 토닝은 여름에는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레이저 토닝은 피부에 어떤 상처를 내거나 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임의로 여름에 기미 치료를 중단하셔서 기미가 악화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여름에도 꾸준히 기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피부 상태에 필요한 레이저로 피부 건강도 지키시고 또 이뻐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